안녕하세요. 비교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뷰 진행에는 재룡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해볼 리뷰 제품은 박성진님께서 보내주신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42입니다. 핫토이! 야, 우리가 핫토이를 만져보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저는 만져보긴 했는데 얘는 못 만져봤어요. 어쨌거나 이 귀한 몸 핫토이. 네, 참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먼저 이 제품에 대한 점수를 먼저 배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피규어에서 하면 알아주는 브랜드 핫토이입니다. 네. 네, 거기다 인기 캐릭터 아이언맨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3에 나온 42. 네, 나름 최신 그렇죠. 캐릭터인데 일단 아이언맨은 충실히 잘 표현했습니다. 특징이라 할 수 있는 LED 기믹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뭐 제품의 구현도 상에서는 큰 뭐 불만사항이 없지만 네. 예상외로 가동률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동이요? 네. 아... 좀 뭐랄까 이 네임 밸류를 생각하고 봤을 때 좀 더 뭔가 좀 잘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했었으나 약간 거기에 좀 부합을 좀 약간 덜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역시 우리의 불친절한 핫토이 정보. 네, 공식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막 찾아봤는데 일단 예약은 2013년 4월 7일 날 예약을 받은 것으로 일단 13년 4월 7일. 네, 그때 받은 것으로 일단 나와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나 뭐 기타 다른 정보가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다 설명이 좀 나와 있고 그 시기에 이제 프리오더를 받았다. 아... 네, 프리오더 받는다. 네, 이런 식의 내용만 나와 있었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국내 샵에서는 이제 이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뭐 40만 원 이상 호가하는 고가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제품의 특징으로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가슴에 아크리액터 LED 발광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 외에도 뭐 눈이 얼굴이라든지 입화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LED 발광이 가능하고 소체에는 이제 메탈. 네, 메탈 파츠가 사용이 되어 있고 또 자석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시용 스탠드까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구성면에서 상당히 화려한 구성들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42. 정말 가동률만 조금. 아, 그 정도요? 예, 네, 이런 거. 일단 이제 자세한 내용 이제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이 캐릭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2. 영화 아이언맨 3에서 등장한 신규 암호로서 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 각 장갑 부분에 설치된 추진기로 원거리 착용을 할 수 있는 슈트입니다. 와우! 뭐 장착을 위해서 극 중에서는 토니가 여러 가지 전자 센서를 주사를 했었고요. 뭐 이후에는 토니가 직접 슈트를 입지 않아도 원격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비스의 조작을 통해서 슈트 혼자 싸울 수도 있는 와우! 네, 상당히 독특한 슈트였습니다. 자, 핫토이에서 나온 아이언맨 마크 40입니다. 6분의 1 스케일 제품이라 크기가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에이 뭐 얼마나 크다고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비교 들어갑니다. 약 12cm죠? 자, 빼꼼이 나와있는 잠깐만 우리 밟았었어. 잠깐만 야 이거 크기가 보이시나요? 무릎 온다 무릎. 이게 12cm인데 네 HG 발바토스 하나 조금 더 12cm 24cm 플러스 알파 좀 더 하면 20한 후반대에서 30cm 약 30c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딱 발바토스가 작은 거야 얘가 큰 거야.
피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스케일이 일단 6분의 1인 만큼 예, 거의 30cm에 가까운 사이즈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슈트 도색 메탈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메탈릭 이 컬러가 아주 돋보이는 도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슈트의 디테일이 아주 멋집니다. 예, 지금 보이시나요? 어깨나 이런 부분들의 이 메탈 기계, 아우 이 기계적인 슈트의 느낌. 이야, 야 옆구리 이것들 옛날 아이언맨 그 1편 보면 쪼이 때 그 나사 쫙 하던 그 부분들 연상시키는 진짜 예. 금탄밖에 안 나온다. 이야. 외부 이 슈트의 묘사가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계의 느낌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해놨고요. 우와, 아 정말 역시 이러니까 핫토이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가슴의 아크리액터 부분 이렇게 또 안쪽까지 완전 완전히 또 디테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 또 등이잖아요. 등짝을 봐야죠. 아, 등짝이 어깨 딱 해갖고 빡 벌어진 어깨. 야 이상적인 남자의 몸매. 네. 네, 엉덩이 라인까지. 자 네, 무릎 뒷부분에 이렇게 또 메탈 그 또 은색깔 또 반짝반짝 빛이 나게끔 이렇게 딱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사용된 쇳덩어리들. 쇳덩어리. 다이캐스트. 다이캐스트 파츠가 여기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어깨. 어깨가 있고 그리고 네. 이 허벅지. 허벅지. 튼실한 허벅지. 종아리. 종아리. 까지 다 다이캐스트. 나머지는 다이캐스트까지는 아니고 플라스틱이랑 좀 섞여 있습니다. 일부. 네. 상당히 또 묵직해요. 이래서 또 이거 맞아요. 또한. 어우, 들고 있는데 예.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세상을 가진 기분. 얼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조형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 뒤통수 깔끔한 거. 네. 또 광택 나는 것 봐 지금 머리. 유광 도색이. 네, 머리 지금 광택 나갖고 지금. 와, 도색이 야. 진짜 끝장입니다. 끝장. 네, 정말. 외형 묘사 디테일 어느 부분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이 압도적인 이 볼륨감과 충실한 이 디테일 조형들 정말 핫토이답다. 네, 이러한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이러한 외형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야 나이스 캐치. 와우. 큰일 날 뻔했어. 아, 나 진짜 또 반사신경 쪘다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위탁해 주신 박성민님 안전히 잡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화면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네, 안전히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저번 메탈 비드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하지? 네 조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핫토이 예, 당연히 그냥 고정 스태츄가 아니라 예, 가동 피규어입니다. 솔직히 그냥 스태츄라고 나도 그냥 믿을만한 정도의 디테일인데 이게 또 가동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외인데요.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양옆으로 기본적으로 신축이 가능한 예, 그런 또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깨가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이런 어깨 가동 기믹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앞으로 전개했을 때는 앞으로 약 30도가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30도라는 각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와우! 네. 네, 30도가량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팔꿈치 부분은 자, 어깨 다시 집어넣고 팔꿈치 부분은 약 90도 정도 예, 가량 가동이 가능한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인간형 슈트면 안쪽으로 더 굽혀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건 좀 아쉬워요. 예, 약간 가동면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90도만 되더라도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좀 더 다양한 역동적인 포즈를 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이 90도도 매뉴얼에 나왔죠? 이것도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는 각도입니다. 결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이거 90도 이게 아니에요. 매뉴얼에 당당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으로 볼 경우에 여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가슴이 대충 대략적으로 가동을 네, 하고 허리가 이렇게 또 가슴 부분이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복부에 이제 파츠를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은 이제 앞뒤로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멋져요? 네, 이러한 또 기믹도 존재를 하고요. 좌우 회전도 물론 또 가능합니다. 회전이 아까 보였다시피 가슴 쪽이 회전을 정확히는 이제 가슴이라고 봐야겠지만
네, 이렇게 상반신을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관절인데 요 고관절이 좀 의외로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참고로 이 어깨랑 이 고관절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튼튼한 볼관절로. 근데 볼관절이 이게 좌우로 벌어지는 게 좀 쉬운찮아요. 네, 이게 좀 쫙쫙 벌려졌으면 좋겠는데. 네. 대신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네. 네, 일단 이 앞쪽 커버가 오프인이 돼서 다리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네, 앞으로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저게 안 되면은 다리가 이것도 들어올리기 좀 30도 정도인가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 더 큰 각도로 90도. 네, 90도 올릴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도는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친절해요. 그리고 또 엉덩이 쪽에도 또 숨겨진 기믹이 있죠. 이 예. 엉덩이의 이 네모난 부분을 누르면 살짝 좀 이렇게 해둘게요. 네모난 누르면 자 요렇게 또 움직여주면서 다리 각도 예, 고관절의 수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결합을 했을 때 다리가 쭉 올라가는 예, 90도 요렇게 해서 90도를 이룰 수 있는 요러한 예, 특수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벅지 회전도 약간씩 가능합니다. 허벅지 회전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정말 고관절이 좀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무릎 쫙 굽혀 보면은 이거는 또 의외로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이게 또 괜찮아요. 예, 완전 접힘이라고 하기엔 각도가 살짝 모자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잘 접히는 예, 무릎 가동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예 측면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 주지만 바깥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예 이게 좀 의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발바닥은 일단 옆으로 뒤로 뻗는 거라든가 네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발바닥이 따로 가지고 간다는 게 또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발등의 이 커버도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좀 자연스러운 디자인과 형태와 네. 그리고 가동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구현되는 가동률 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눈에 띕니다. 중요한 거 발목이 양옆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네, 안 돌아가요. 사람이 이제 발목에 비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네, 그게 되진 않습니다. 네. 자, 뭐 이러한 좀 아쉬운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움직여 주는. 예,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 이게 메탈이라서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다 보면 그 특유의 쇳소리, 철컹철컹한 소리가 들려요, 막. 예, 파츠들이 이제 철그럭철그럭. 너무 입에 붙었나 봐. 네, 예, 쇳소리가 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장. 예, 설명할 차례인데요. 일단 아이언맨 이 슈트 같은 경우에 이게 설정상 미완성 슈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장이래 봐야 손에 있는 리펄서건과 예, 추가로 들어있는 이제 미사일 정도밖에 솔직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따 기타 부속품 파츠에서 예,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믹과 부속품 순서인데 일단 부속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부속품 수납 상태부터가 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특이하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배려, 네, 배려를 좀 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품의 박스 상태예요. 예, 가운데 아이언맨 소체가 일단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그 옆으로 이 여분의 파츠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요게 좌우를 맞춰서 이게 또 파츠들이 나뉘어서 또 다 부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따가 살펴보이 데미지 버전을 하실 때 요 배열을 또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부속품이 좀 루즈 파츠가 다양하다기보다는 딱 그 데미지 버전용 교체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솔직히 비슷비슷하거든요. 생겨먹은 게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관리를 해놓고 있으면은 이제 교체하실 때도 편하게 좌우 헷갈릴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파츠가 이렇게 또 부속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데미지 버전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데미지 버전 말 그대로 응? 데미지 버전보다 먼저 봐야죠. 손 이제 무장을 먼저 봐야죠. 아 무장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 무장 아까 손에 말씀드렸었던 예 가지고 있는 무장이래봐야 리퍼서건 인데 이 친구는 주먹손입니다. 예, 예. 도리도리 잼잼 주먹손인데 도리잼잼 예, 요 주먹손을 일단 두 개의 손이 더 있어요. 두 종류의 손이 더 있어요. 네 일단 리펄서건을 발사하는 형태의 이 편손. 편손 대표적인 손 오. 중에 하나인 이제 이 편손. 고정손이고요. 예, 안쪽엔 클리어 파츠가 되어 있고 그리고 LED가 투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손. 똑같이 편손 형태처럼 보이지만 가동손. 손가락이 움직일 마디 수 마디가 있는. 움직입니다. 그렇죠. 마디 마디가 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 요런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또 불관절이에요. 이런 예 가동손이 들어가 있고 이. 리펄서건을 쏠 때는 손목이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손바닥을 이렇게 딱 들면서 꺾이도록. 손등 꺾인 손등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 센스가 좋네요, 역시. 그렇죠. 예, 교체할 때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손을 아예 빼고 손목까지 한꺼번에 제거를 하고 이렇게 손목까지 제거한 다음에. 손자로 다 제거를 하고. 꺾인 손등을 끼우고 편손을 꼽으면. 이렇게 리펄서건을 쏘는 형태의 손이 완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손 딱 꺾여 있는 형태. 그렇죠. 맞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되게. 손이 또 괜찮은 게요. 타이트하지가 않아서. 딱 스무스하게 빠지고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손이. 보통 이런 거 이제 막 빡빡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만지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게 너무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스무스하게 된다고 하니까. 예,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사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별도로 이 파츠로 또 구현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해당 파츠를 꺼내서 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팔뚝 장갑 안쪽에 이렇게 내부에 미사일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날라와서 이거 팍 손을 팍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따로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이런 네. 식으로 간단하게 애초에 무장이 원래 없어요. 얘 자체가. 교체 네. 방법 정말 간단해요. 교체가 교체. 얘가 이 팔뚝에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자석. 자석. 아까 언급했었던 자석 기믹. 네. 자석. 이렇게 안쪽에 쇠예요. 이건 쇠고. 자 이건 쇠고. 안쪽에 쇠가 되어 있고. 팔뚝에. 팔뚝에 이게 자석. 팔뚝에 요게 지금 자석. 자석. 그래서 이거를 교체할 때 보세요. 자 갖다 놓고 하면 착 붙네요. 그냥 역시. 붙어요. 그냥 착하고 붙어요. 뭐 끼우고 자시고도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대면 붙습니다. 그냥. 근데 일단 여기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끼우라는 조인트가 있긴 해요. 숨놈 밤놈이 네.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석으로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 조립할 때 딱히 힘 없이 수월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네요. 그냥 갖다 대면 찰컥찰컥 그냥 그렇죠. 편하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끼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이번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손이 완성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미사일 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무장이래봐요. 두 가지밖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장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츠들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데미지 버전을 한번 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버전 극 중에서 이 마크 42 막 공격 엄청나게 받고 막 여기저기 깨지고 박살나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손상된 버전 그 형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끔해 보이는 이 아이언맨 슈트로부터 예, 너덜너덜한 슈트로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영화 시작하고서 약 10분 정도의 상태라면 이 바꿀 데미지 버전은 밑에 파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벌써부터 이미 색깔이 탁하고요 달라졌죠? 네 요런 녀석들을 끼우기 네.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극 후반부 사실 극 후반부도 아니에요 중반 이후엔 항상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습격당한 뒤로는 아마 이 모습이었던 걸로 이게 참 슬픈 게 한 번도 수리를 못 받잖아 수리를 못 하잖아 그랬었지. 그나마 전력 나간 거 전력 복구한다고 그거. 그거 참 에달픈 모습
이번에 한번 요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하네요. 예전해요. 자, 요 말끄메트 슈트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자 가봅시다. 차근차근 가봅시다. 전에 아니다. 이따. 자, 먼저 얼굴부터. 얼굴 빼고 어깨 장갑 빼주고 그리고 어깨 장갑 메탈이라. 파츠 교체를 위한 이 전신 탈착 중. 이렇게 보면은 또 되게 신경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뼈대가 있잖아요, 또 이게. 그렇죠. 뼈대가 있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외부 장갑 부분만 살짝 바꿔줘서 다른 형태로 또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겠고요. 아 이게 또 여기 또 그냥 벗어날 수 없지. 가슴 장갑을 안 빠져. 잠깐만. 자. 화면상에서 자 쭉 보시면은 아유 디테일이 또 솔직히 저거 갈아 끼울 때 아니면 볼 일 없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갈아 끼울 때에는 볼 일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덮어요 위에.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도 또 친절하게 또 다 이렇게 조용해 놓은 거 디테일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기본 준비. 이렇게 해서 기본 준비가 일단 끝이 났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를 아까 떼어냈었던 각종 이 데미지 버전 장갑들을 또 위치에 맞게 차근차근 씌워줍니다. 참 자석 때문에 스무스하게 편하게 잘 되네요. 참 주름이 쉬워요. 머리도 교체를 해주고 색이 탁하다 진짜. 아까 그 깨끗했던 얼굴 어디 갔어? 갑자기 많이 달라졌죠? 깨끗했던 얼굴이 없어요. 가슴도 어우 막 여기저기 깨지고 총 맞아서 막 부서진 형태. 자 장갑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교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손등들도 다 데미지가 있어서 손등도 이 데미지 버전 따로 있기 때문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이런 건 좋은데 손이 데미지 버전이 없어요. 손이 너무 깨끗해. 손은 깨끗해요. 손은 데미지 버전이 없습니다. 벌써 몸 여기저기 막 부서지고 거슬리고 그랬는데 손만 깨끗한. 자 이렇게 손도 다시 자 교체를 해줬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없어요 사실. 하반신은 교체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상반신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지만 하반신은 깨끗합니다. 번쩍번쩍하네요. 이거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노는데. 아 참고로 아까 리펄서건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만 손등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네. 데미지 버전이 꺾인 손목도 같이 있습니다. 데미지 버전에는 또 네, 맞춰서. 데미지 맞춰서. 네. 이게 따로 되어 있는 이 꺾인 손목. 이것도 리펄서건을 쏘기 위해서. 네. 있는 그 손목 상태로 따로 손목. 이렇게 또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누더기네요 상반신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일단 얼굴이랑. 가슴도 있지만 네. 이 오른팔. 오른팔. 유독 심하게 깨진 오른팔. 아, 완전히 뻗겨졌네요. 껍데기가. 네, 그렇죠. 여기 팔뚝이랑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리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깨도 막 총탄 맞은 자국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부서진 이런 망가진 흔적들. 네, 참 리얼하게 잘 조형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머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클로저. 정말 중요한 게 안에 열어보면 보이시나요? 도니 스타크의 얼굴이 딱하니 배우인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씨의 얼굴이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리얼해 확실히. 그쵸? 아 역시 핫토이 다운 또. 그리고 이 벗겨낸 이 아이언맨의 얼굴 가면 페이스 부분. 네, 페이스 부분 안쪽에도 그 이게 씌울 때 보면 살짝 보이는 그 세밀한 요런 네, 조형들. 디테일들이 네, 또 다 조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누가 이런 걸 또 볼까 싶은데 요런 것도 다 챙겨 놓은 센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얼굴에서 가장 쳐주는 게 이 눈이거든요. 눈. 어디 보자. 눈 자세히 보면 되게 실감나요.
아 진짜 리얼하다 얼굴. 상처 난 것까지 다.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러니까 핫토이는 사진 잘 찍어놓으면 저게 실제 영화 장면인지 배우 사진인지 피규어 사진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저희 어머니한테 사진 보여줬다가 네. 분명히 나는 피규어 사진 보여줬어요. 네. 어 영화 포스터 아니니? 네 핫토이 제품은 정말 이런 식의 디테일 정말 재현도 끝내줍니다. 아, 참고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아까 벗겨냈던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 마스크가 이 안에 자석이 또 있어서 아 자석으로 올린 상태도 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마스크가 딱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면 탁 들어가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곳곳에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한 이러한 또 기믹들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네. 참 역시 핫토이 나와요. 아우 리얼해 정말. 자 다음으로 이제 기믹과 부속품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속품으로서는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봤죠? 이미 앞서 설명 다 드렸고 기믹이라 한다면 이제 보여드리지 않은 게 이제 LED 기믹.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이제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베이스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 베이스가 또 눕혀놓겠습니다. 네, 잠시 옆에 누워계세요. 잠시 누워놓도록 하고요. 일단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가 또 특이한 게 그냥 단순히 세워놓는 그냥 판때기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극중에서 가끔 나왔었던 이 발판이 있죠 딱. 그렇죠. 이 옷 벗을 때 옷 벗을 때 나올 때 그 나오는 그 발판 형태를 또 더 충실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자 마블 아이언맨 3 마크 42 거기에 또 베이스 딱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소덩어리예요. 이것도 메탈. 메탈입니다. 그리고 예 아실지 모르겠네 여기 아직 껍질 안 벗겼어요. 왜 껍질 안 벗겼어 껍질. 아우 떼고 싶다. 아 진짜 떼고 싶다. 네 이렇게 조형도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하단부에는 또 배터리 박스와 함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스위치. 핫토이가 항상 한정판이다 보니까 네. 2004 핫토이 리미티드라고 써 있어요. 리미티드. 여기에도 중요한 한마디. 리미티드. 그렇죠. 배터리 박스 겸. 네. 그리고 배 스위치 온오프 또 스위치가 존재를 하고요. 온오프 해보겠습니다. 자 켜봅시다. 켜면은 아우 요 은은한 광채. 스탠드 테두리를 따라서 은은한 이렇게 빛. 요 컬러 느낌도 솔직히 이제 극 중에서 많이 나왔었던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은은한 컬러 딱 그 느낌이에요 딱 맞아요 너무 밝거나 그러지 않고 은은하게 나오는 요 하얀 그 예 요런 라인 컬러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기믹이 여기에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이언맨에도 본인에게도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LED가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죠? 대표적으로 일단 얼굴도 빛이 들어오고요. 눈 얼굴 눈 그리고 가슴 아크 리액터 이 부분 이 부분도 들어오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리펄서 건도 이제 빛이 나야겠죠. 손등 손 그 바닥 딱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얼굴부터 좀 켜보도록 합시다. 네. 아니다 손 편한 데부터 좀 켜가요? 편한 거 순서로 가죠. 네 편하게 먼저 켜볼게요. 이 손이 LED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박스 LED 배터리 박스랑 얘가 이 선 있는 이 부분이 배터리 박스 네. 부분 앞이 스위치입니다. 절묘하게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석이 딱 켜보면 자 요거지 요거 요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다 따로입니다. 네. 그래서 팔에도 반대쪽 팔도 스위치 온오프로 따로 켜고 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여기는 스위치가 등에 있어요. 등 쪽에 네 등 쪽에 있어요. 여기에 저 스위치 켜면 또 켜주면 아크릴크 부분 아크릴크 부분 또 얼굴이 좀 복잡합니다. 얼굴이 좀 까다롭죠. 그렇죠. 아, 야 이거 뭐야? 환상 깨지는 이 환상 짐. 깨지는 환상. 이 괴기 영화 한 장면 됐는데 한순간에 위에 안에 있는 이 스위치 켜주면 강렬하게 빛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마스크를 딱 씌워주면. 아이언맨 기동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워두시면 이런 식으로 자 눈 부분 어이구 나 발목 쳤다가 자 눈 부분과 가슴 아크릴크 부분과 손에 이제 리펄서 건 요 세 부분 예, 손으로 양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나는 곳은 총 네 군데 그렇죠. 예, 이렇게 각각 개별로 또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이런 LED 기믹이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손 있죠? 네. 당연히 이
안쪽에 보면 이 손목 안쪽 프레임 쪽에서 빛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교체만 해주면요. 리펄서건은 쏘는 형태 있죠? 이 상태에서도 불을 켜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왠지 효과음을 넣어줘야 될 것 같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 특유의 그 삥 하는 그 충전 소리. 아우 그거 넣어줘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LED 기믹까지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참고로 스탠드 부분에는 또 올려두실 때 요 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스탠드 봉이 또 있어서 요 집게로 소체를 잡아주시면 그냥 세우면 솔직히 좀 불안해요. 아무리 얘가 좀 묵직해서 잘 서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중심을 틀어지면 끝이거든. 예,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도록 이렇게 허리를 잡고 올려둘 수 있는 이러한 스탠드 봉까지 같이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전시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본 기믹이 있습니다. 저희 네 등 쪽에 보면요, 이 아이언맨이 비행할 때 네 비행할 때 이 등에 플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그 있잖아요. 열리고 닫고 하는 그 부분들. 네, 등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안에도 디테일이 여기 철판이가 쫙 덮여 있는 요 느낌 멋있어요. 정말 세밀하게 또 이런 데 디테일도 다 구해내놨다라는 거 또 그렇죠. 다시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기믹들 또 이렇게 부속품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계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인 핫토이에서 나온 아이언맨 마크 42입니다. 그냥 대표가 아니죠? 고급 대표. 고급 대표. 고급 피규어 대표. 솔직히 이거 찾아보면서 리뷰 준비를 하면서 각종 샵에 올라온 가격대에서 놀랐고요. 또 의외로 제품의 큰 크기에서 또 놀랐고요. 또 여기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는 슈트의 디자인, 구현도, 제 디테일. 아, 여기서 또 놀랐습니다. 아니, 자주 놀래요. 아이언맨이란 이름에 걸맞게 메탈 느낌이 잘 살아있는 이 재질과 도색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에 또 각종 LED 유닛과 이 데미지 버전 파츠를 통한 극중 장면 재현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점 멋있었습니다. 네,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리얼리티 아우, 네,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이거 아이언맨 만져봤는데 다음에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이런 거 다른 핫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만져보면 또 어떨까요? 또 놀라겠죠 그때도. 그때는 또 다른 거에 놀라겠지. 전반적으로 비싼 값을 할 만한 제품이다 라는 사실은 참 이의가 없습니다. 예, 정말 비싼 값을 할 만한 생각, 비싼 값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동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게감이랑 이 사이즈랑 그리고 네. 저 기믹들을 다 탑재하기 위해서는 네. 솔직히 좀 가동을 좀 손해 보고 디테일을 더 올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낫죠.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멋지고 좋은 제품이다. 아우.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으로서 이 제품의 매뉴얼인데요. 한글로 나와있진 않습니다. 네. 유저 가이드. 네, 유저 가이드 써있는데요. 되게 친절해요. 너무 보면서, 친절해. 보면서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것만 봐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 보시면은 각도 저희가 말했던 각도가 다 있다니까요. 저희가 각도를 얘기하면서 막 임의로 말한 게 아닙니다. 매뉴얼 상에 딱 30도 돌아갑니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90도. 90도. 네,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이 다 이렇게 매뉴얼 상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45도가 45도 되고 올라가는데 요거 기믹을 올리고 엉덩이에 있던 그거 예, 엉덩이 눌러주고 고관절을 해서 하시면은 90도 올려갈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친절한 매뉴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까지 다 써있어요. 네, 포인트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 네,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무거워서 아픕니다. 네 등등 등등등 한국어가 안 써있지만 그림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네, 정보들을 안내에 맞아요.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네, 자석으로 교체하고 좋은데 볼관절 모기 볼관절이라서 파손에 주의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이 팔뚝을 조리 그 파츠 교환을 하는데 왼팔은 안 하기 때문에 괜히 힘 주지 마세요. 뭐 이런 등등등 다양한 설명들이 네. 주의 사항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예 네,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른 제품들은 솔직히 매뉴얼이 불친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딱 알려주고 끝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정말 이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네. 이 매뉴얼까지 섬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이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42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도? 중고장터가 중고장터가 어디더라? 갖고 싶다. 어마 이건 사야 돼. 아 정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만져보고 나니까 충동이 그냥 따봉 엄지척. 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핫토이라는 명성 그대로의 제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리뷰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박성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해당 이게 저희 위탁 리뷰해주신 박성진님 오른 어깨 오른팔 어깨가 닿았는데 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다기보다는 들었는데 또 움직였다가 고정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볼관절입니다 참고로. 네. 고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볼관절이라서 볼관절 같은 경우는 비단 피규어뿐만 아니라 그 건프라에서도 좀 네. 말은 많아요 사실. 좀 약하다라든가 좀 움직이다 보면 잘 빠지기도 하고 마모가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아, 이소룡 버즈 같은데? 어쩌다 보니 나온 또 다른 버즈. 네. 하다가 말이 끊겨서 다시 갑시다. 계속하세요. 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박선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보장을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글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재룡이었고요. 아인스였습니다. 빠빠시 바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피규어 홀릭에서요 뭐였지? 블루 하루랑 그리고 HCM 프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위탁하신 리뷰를 위탁하신 유키 타치아님 모셔보고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건다홀릭을 시청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씩이나 꽤 오래 시청했어요. 그러면은 대체 프라모델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입문 동기가 어떻게 돼요? 친척형이 네. 처음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언제쯤이에요 그게? 3학년 때 SD를 먼저 시작했어요. 삼국지. 그러면은 3학년 때면 10살인가요? 그럼 지금 한 4년 됐네요? 네. 오, 오래됐네. 꽤. 네. 오. 4년씩이나? 오,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정 4년 정도면은 꽤 많은 지식이 쌓여 있겠어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띄엄띄엄하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재룡님과 같은 기동전사 건담 제로제로. 아 더불어? 네. 더불어. 아 더불어 재밌죠. 어느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트란잠 처음 됐을 때. 트란잠 처음 나왔을 때. 야 그때 통쾌했죠. 네. 아리알 서시에스를 드디어 한번 잡아보는구나 하면서 드디어 막 완전 설렜는데 진짜 그때. 야 그게 내가 언제 봤더라. 내가 20몇 화였는데. 맞아요 22화인가 그럴 거예요. 22화 맞아요. 22화 부제가 트란잠이었어요. 내 기아가 딱. 야 의외로 약간 하드하게 안 해요 꽤. 세밀하게 하는구만. 자 그럼 저희 위탁한 거 리뷰는 봤죠? 네. 그러면은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어땠는지. 일단 제가 그 위탁한 그 블루하로랑 HCM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네. 일단 재룡님과 아이스님이 그 리뷰를 해주신 게 너무 진짜 꿈같았어요. 아 꿈같았어요? 네. 오. 거창한데? 꽤 거창한데?
고마워요. 또 그렇게 말해주는 이거 좀 기쁘네 또. 야. 그러면은 본인 리뷰를 보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쁜 점이 있어도 한 뭐가 있을까요? 나쁜 점은 딱히 없고요. 네.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 다리가 역시 아 본인도 느꼈구나 조금, 그거. 네, 용접을 지금 살짝 하긴 했어요. 그래도 금방 달아버리더라고요. 그랬구만. 댓글에다도 달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구만. 스트라이크 프리덤 그거 저도 좀 느꼈던 건데 확실히 아인스님이 먼저 꺼냈었거든요. 꺼냈는데 다리가 델랑델랑한 거예요. 네. 저거를 순접 코팅을 해 말어 남의 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고민 고민하다 그냥 리뷰를 했는데 네. 돌아가서도 순환이 좀 있었구만. 네. 그러면은 앞으로 건담 올리기 바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건담 올리게 바라는 거는 그 건담 올리 앱이 딱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앱? 모바일 앱이요. 건담 올리 모바일 앱?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뭐라고 해야 하나 네이버 웹툰? 그런 식인 그런 거요. 아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거죠? 아니, 유튜브? 그랬구만.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거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 뭐였지? 그 아인스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네네 아 그래서 아 저희 안 그래도 웹 제작 때문에 조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나오게 되면 또 공지할 거예요. 그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많이 많이 시청해줘요. 기대할게요. 그래 목소리가 되게 남자 맞죠? 네. 내가 예전에 알던 여자애 중에 네. 되게 허스키한 목소리 가져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지금 닮았거든. 아 지금 목소리가 약간 아 그런가? 아니 잠깐 14살이면 슬슬 변성기 올 때 아니야? 네. 슬슬 변성기가 오고 있는 건가? 감기 겸 변성기 겸 해가지고 슬슬 올 수도 있어요. 아 한창 이제 취미생활과 게임과 만화와 이런 데 빠질 시기구만. 14살 놀기 딱 좋은 정말 놀기 정말 좋은 그런 나이인데 자유학기제 때문에 아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네. 뭐 들어가세요? 저희는 그 양지중에 안산 양지중 안산 양지중? 뭔가 숭실중 근처인데 네네 그거 보고서 아 배 아팠겠네 네 엄청 배 아팠겠네 신기중 학교는 건담 올리고 왔는데 자기는 안 오고 네 자유학기제 선택은 했어요? 뭐 있어? 네 뭐 선택해? 뭐 배우고 있어요? 자유학기제로?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게 다양해요 진짜 그 하나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네 하나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골라서 해볼 수 있는 거구나 네 아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또 그렇게 말을 해주니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일단 여기까지거든요? 네 어땠어요? 아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 이 친구 참 언변이 참 괜찮네 알았어요 오늘 남은 시간 또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요 네 이거 인터뷰는 다음 또 이탁 리뷰 마지막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도 한번 더 확인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네. 또 위탁하거나 뭐 위탁을 리뷰를 맡기고 싶은 게 생기면 또 보내줘요. 네. 아 근데 그 편지에 그 사인은 좀 많이었어. 나 진짜 아직 사인 개발 안 했거든 나 이 친구. 아 참 아니에요. 근데 남기고 싶었어요. 아 하나만 하지 그 몇 개씩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 편지 보냈던 거 내가 잘 갖고 있을게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아, 재정님. 네. 그 지작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한 거예요. 뭘요? 제가 한 거라니? 똑같은 시계라고? 네. 아, 네. 똑같은 시계라고? 이거 똑같은 시계 많토마 나도 이거 난 색깔이 뻗어 샀는데. 난 색깔이 뻗어 샀는데 이거 똑같은 거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나 주변 돌아다니다가 여러 명 봤어요.
지금 시계를 바꿔야 하나 지금. 아, 참 고민 중입니다. 그래요. 네. 어,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어, 위탁 맡겨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맡겨줘요. 자, 이제 끝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유키 사투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재룡이었습니다. 바빠시. 바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